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손정연입니다. 저는 V라인과 이중턱 지방흡입 실 리프팅을 한지 1주차가 되었습니다. 수술 처음 첫째 날 통증은 거의 없었는데 약간 얼얼한 정도였어요. 지금도 약간 조금 얼얼한 게 남아있긴 합니다. 아직 붓기랑 멍이 남아있어서 웃을 때 어색하긴 한데 수술 전에 생각했던 모습보다 더 만족스러워서 회사에 매일 머리 묶으면서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. 2주차가 되었습니다. 1주차 때보다 붓기랑 멍도 많이 빠져가지고 웃는 것도 점점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통증은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살짝 얼얼한 게 남아있어요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지 한 달차 된 손정연입니다. 3주차 때까지 있던 멍은 다 빠졌고요. 붓기도 지금 다 빠져가지고 완전 갸름해졌어요. 지금은 콤플렉스였던 볼살이 없어지니까 자신감 있게 머리 묶고 다니고 행복해요. 맞다, 살에 묻혀있던 보조개도 생겨가지고 웃을 때 이쁘단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예뻐져서 만나요. 안녕.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저는 뷰티뷰에서 촬영했던 정연입니다. 안녕. 뷰하.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어떤 시술을 받았었죠? 저 볼이랑 이중턱 지방흡입 했어요. 볼이랑 이중턱 지방흡입.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, 저 회복은 어떻게 하셨는지. 근데 이게 딱히 관리를 막 엄청 해준 게 없어가지고 먹는 것만 좀 조절했던 것 같아요. 감량하셨어요? 감량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. 원래 그대로. 원래 이탄데 그대로. 그래도 유지 중이 어디예요, 그렇죠? 근데 그때 10kg 제가 뺀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요. 나 그게 너무 선명한데 지금 분명히 정연님께서 10kg를 빼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술은 조절하지 못했어요. 지방흡입이 딱 진행됐을 때 당일날은 좀 어땠어요? 당일날 전혀 안 아프고 근데 좀 땡기는 느낌 있고 부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뭐 아프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. 멍도 저는 멍보다는 붓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멍도 금방 사라지고 붓기 때문에 조금 얼음찜질을 오래 했죠. 근데 그때 정연님이 왜 볼이랑 이중턱 지방흡입을 진행한다고 했었죠? 친구가 짱구 그 히치하이킹 같다고 놀려가지고 아 맞아 나 기분 네. 그래가지고 콤플렉스 때문에 아 맞아 히치하이킹 그때 대충격적인 발언이었어. 맞아요. 맞아 히치하이킹. 근데 아예 그런 이미지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? 네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럼 이외의 주변 반응들은 좀 어땠어요? 살 엄청 빠졌다고 뭘 했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 뭐 그냥 주사 맞고 그랬다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. 주사로 이렇게 빠지냐 그냥 이제 주사로는 믿을 수 없는 네. 그쵸 효과니까 친구들은 다 알아요. 아 지방 네, 정말? 네 그래서 다 동영상도 보고 막 그랬어요.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은? 장난 아니래요 저보고 효과가 워낙에 제가 조금 많이 본 스타일이라 맞아 근데 다들 부러워했을 것 같아. 본인은 어땠어요? 끝나고 좀 딱 얼굴 봤을 때 다음날이 진짜 레전드였잖아요.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말도 안 나왔어요. 그냥 이 느낌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맨날 되면 꽉 찬 느낌이었는데 네 그쵸? 지금 근데 그때 막 했을 때보다는 훨씬 또 돌아오긴 했죠. 약간요. 그때 엄청 막 딱 붙어 있었거든요. 맞아 그때 진짜 드라마틱해. 네 그냥 이랬어요. 맞아. 근데 지금은 약간 정상으로 약간 좀 돌아온 느낌, 자연스러워진 느낌. 맞아. 그때는 확실히 해골 같은 느낌이 있었죠, 그렇죠? 그렇죠, 약간. 너무 얇기도 했고. 네. 그때 몇 cc 뺐다고 했죠, 원장님이? 75cc라고. 네? 저 사진 있어요. 아, 핸드폰에 저 있구나. 75cc? 응. 다섯 개인가 여섯 개. 아, 그때 근데 정현님이 자기가 역대급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역대급을 네. 많이 뽑혀보겠다고? 근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많이 뽑혔더라고요. 맞아. 근데 왜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어요? 한 거예요. 했는데 찐 거예요. 근데 나 궁금한 게요. 주사 바늘이 남잖아요. 네. 그건 언제쯤 없어져요? 밴드 붙였는데 밴드 붙인 것도 별로 티 안 나고 멍보다 훨씬 오래 안 갔던 것 같은데요? 지금은 흉터가 아예 없고? 하나도 없잖아요. 저 주사 엄청 많았어요. 맞아 여기 구멍이 엄청 많았어요. 그렇죠? 그러면 뭔가 정연님은 다시 돌아간다면 막 그렇게 안 할 이유는 없겠다. 전 또 하고 싶은데요? 왜냐면 아픈 것도 없었죠?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죠? 그러니까 진짜 전 제 돈 주고라도 뭘 또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. 그렇게 만족을 했구나. 근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주사 맞은 것보다도 저는 편했으니까 진짜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을 고르자면? 없어. 없어. 제일 불편한 거? 부목되고 자는 거 땡기니? 그거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
얼굴 지방흡입 하고 나서 뭐 살처짐이나 이제 뭐 바이오분드 현상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아, 저 바이오분드 걱정했어요. 왜냐면 땡겨가지고 여기가 바이오분드가 생겼나고 이렇게 막 만져봤는데 전혀 없어요. 아예 부작용 같은 걸 겪은 게 없고? 네. 이중턱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바이오분드 느낌 막 이렇게 땡길 때 엄청 땡겼거든요. 이렇게 아예 못 들 정도로.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지금 아예 너무 멀쩡하네. 네. 아 근데 이중턱도 진짜 많이 사라지신 거예요. 그치? 맞아요. 아예 거의 없어요. 아까 말씀하시길 가죽만 남으셨다고. 맞아요. 구독, 좋아요. 주변에 근데 추천할 만한 시술인 것 같나요? 전 100% 추천합니다. 윤곽 수술한다 그러면 전 일단 이거부터 하라 그럴 것 같아요. 그치. 본인의 윤곽이 보이면 네.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. 지방흡입 하고 얼굴 지방흡입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사진 찍는 데 당당해지는 거.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니까. 신인을 부르는 거죠? 저 뭔 말 했죠? 아, 보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아... 볼 줄이고 겉에 배경 찌그러질까 봐 걱정했는데 많이 안 줄이니까 적당히만 해도 약간 만족스러우니까 사진 찍는 게 제일 만족스럽죠. 그 남이 찍어준 사진이 제일 걱정됐거든요. 맨날 후면 카메라 말고 전면 카메라로 해달라 맨날 이랬는데 지금은 상관없어요. 아, 그치. 후면 카메라가 사람을 더 후덥져 보이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? 왜 그래요? 그게 원래 저라는 소리가 많잖아요. 그게 원래 네 모습이다. 너무 짜증나.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지금은 되게 잘 나와요. 정현님 진짜 잘 나와요.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. 나중에 영상 나오시는 거 보시면 돼요. 안 불려요. 부자합니다.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감자영을 검색해주세요. 안녕.